수트인데 일단은 극한이 뭔지를 좀 먼저 알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극한이라는 건 뭐냐면 어디로 한번 보내봐라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x값 그 다음에 y값인데 어디로 보낸다 라는 개념은 x에 관련된 이야기고 어디에 도착한다 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는 x가 아니라 y인 거야. 알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x를 어디로 보내봤을 때 어디에 도착한다는 거는 y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극한값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값이라고 말하는 수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함수값, 최대값, 최소값 여기서도 말하는 뭐 극한값 이건 전부 다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y값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극한값 혹은 함수값 이건 다 y에 관련된 건데 극한값과 함수값의 차이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있어요. 자 일단은 볼게요. 자 차이를 보기 전에 자 보통 이걸 리미트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할 때 리미트라고 표현하고요. 자 x를 어디로 보내세요 라는 얘기를 x 화살표 a라고 합니다. 이거는 x값을 a로 보내세요 라는 뜻이고 그러면 어떤 그래프 입장에서 볼 거냐면 fx라는 그래프 입장에서 볼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잘 맞죠? 자 그때 x를 어디로 보내봐라? a로 보내봐라. 그러면 x값 중에서 a를 찾아. a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 a 라인을 딱 잘랐을 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오는 방향이 다르긴 해요. 왜냐면 자 이때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를 따라간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거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좌측에서 왔다 해서 좌극한이라고 말을 할 거고 이거를 우측에서 왔다 해서 우극한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별거 없어요. 자 그러면 좌극한을 가게 되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 거야? L로 가는 거야. 우극한을 가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L로 가는 거야. 얘는 동시다발적으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 L로 가기 때문에 극한값 뭐라고 말을 하냐면 L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되게 쉬운 게 왜 쉽냐면 사실은 뭐냐면 함수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A라는 X를 넣으면 L이라는 나와요. 값이 무슨 말이냐면 A를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L이라는 함수값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보통 뭐하냐면 X에다가 A를 넣어서 FA가 뭐지? L이구나. 그래서 그냥 L이라고 딱 말을 합니다. 이거는 함수값이 있으니까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너네가 보통 이걸 대입을 하기 마련이거든? 대입하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연결돼야지만 대입할 수 있어. 연결될 땐 대입해도 상관없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이런 그래프 많이 볼 거야. 여기 색칠되어 있고요. 여기 구멍 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fx 그래프거든요. 다. 그러면 이게 a값이거든? 자 그러면 얘는 함수값이 얘는 극한값이 있을까? 없어요. 자 방금 내가 설명했던 좌극한은 2값이고 우극한은 2값이야. 값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네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야 A로 보내면 어떤 거야? 라고 말을 못해요. 너 생각을 해봐. A를 향해서 갈 거거든? 어떤 사람은 일로 가서 이거를 뭐 K라고 말하고 아니 M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N이라고 말을 할 거야. 그럼 얘와 얘가 말하는 극한값이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그러면 극한값이 이거다 저거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네 저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네 좀 색칠되어 있는 것도 따져야 돼. 아니에요. 색칠되어 있는 거는요 함수값이에요. 함수값이란 뭐냐면 정확하게 설명하면 x에다가 이걸 넣었을 때 나오면은 함수값이야. 근데 극한값은 무슨 개념이냐면 함수값 개념이 아니야. 어떤 개념이냐면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뜻인 거야. 도달은 안 해도 상관없어. 도달해도 그만이고 도달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인 게 극한값에 대한 정의가 돼요. 한없이 뭐해진다? 가까워진다. 가까워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번 보죠.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도 상관이 없다고요. 자, 이거는요. 함수값 없어요.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렇죠. 여기 값은 없어. 아예 함수가 없거든? 네. 근데 극한값은 있어요. L. 예, 네, 그렇지.
자극한도 L이고요. 우극한도 L이에요. 자극한에서 이렇게 오면 한없이 가까이 가면 결국 L로 가는 거고, 우극한에서 오더라도 한없이 가게 되면 L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얘도 L로 가고 나도 L로 간다면 야! L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극한값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예. 극한에 대한 이야기는 요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X값을 이제 어떤 숫자로 보내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보내세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세요 이런 말도 나오게 됩니다. 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플러스 무한대라는 얘기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보라 이런 얘기야. 이해하세요? 마이너스 무한대는 계속 음수 쪽으로 가보라는 얘기야. 자, 무한대로 보내볼게요. 이 지금 그래프에서. 이해하세요? 자, 그럼 볼게요.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그래프 따라서 가다 보면은 하나씩 무한대로 가다 보면 정근선을 향해서 가는 거고요. 정근선은요, 만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한없이 가까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간다고 보면 돼요? L로 간다라고 말을 하면 돼요. 정근선. 정근선이에요.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가게 되면 계속 정근선을 향해서 갈 거예요. 한없이 무한대로 계속 갈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얘는 M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갔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좌극한 우극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무한대라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거나 계속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극한 우극한 따질 필요가 없고요. 어떤 숫자로 갈 때는 자극한과 우극한 따져야 돼요. 중간부터니까.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발산과 수렴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되게 쉽게 설명할게요. 극한값이 있으면 수렴한다고 말을 하는 거고 극한값이 없으면 발산한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극한값 뭐에 수렴한다. 네,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숫자값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건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 계속 한없이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숫자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뭐 1로 가고 있어요? 라고 하면 1로 수렴한다, 3으로 수렴한다, 마이너스 5로 수렴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로 극값을 말할 수 있다면 수렴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목적지가 있으면 수렴이고 없으면 발산. 그렇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0을 향해서 갈 수도 있겠고요. 괜찮나요? 네. 그 결과값이 무한대로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이런 것들이에요. 자, 얘는 A값인데요. A값으로 가면 지금 좌극한도 계속 올라가고 우극한도 계속 올라가. 그럼 좌극한 자는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 그럼 우리 결국 합쳐서 무한대로 갑니다. 발산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발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별거 없죠? 재밌는데요? 재밌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사실 뭐 볼 거 없습니다. 그냥 발산하는 거 기후로 어떻게 표현하냐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서 굳이 설명할 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 이제 풀기에 앞서서 한마디만 할게요. 자, 우리가요 극한값을 가지고 극한이 있다 없다, 발산한다 수렴한다, 극한값이 있다는 건 수렴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딴 방법, X에다가 N을 X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조심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대입하면 안 되고, 사실상 내가 말 안 한 게 있는데 이걸 대입을 하면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거 대입을 했더니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조심해야 돼, 이런 거. 대입을 하면 안 돼. 이해했어?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래프를 그리고 판단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숫자를 대입하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네. 이렇게 숫자를 대입하는 상황인데 그래프 식자체가 다함함수가 되면은 대입해도 괜찮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숫자로 보낼 건데 다함함수라는 식이 있으면 대입해도 돼. 다함함수란 1차, 2차, 1차 그냥 일반적인 상수 이런 것들은 그냥 편안하게 보셔도 된다. 즉,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고 1을 넣게 되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3 넣게 되면 마이너스 3으로 갈 것이고 얘는 그냥 9로 간다. 끝났습니다. 이해했어요? 근데 그래프로 해봐라 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진짜 원리적으로 한번 들이대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걸 쌤이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0하고
3이라는 구간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2차 함수가 그려져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X축하고 만나는 점을 찾는 방법은 얘가 0이라고 두면 돼. 그러면 방정식으로서 X로 묶여 안 묶여? 묶이죠. 아. 그럼 0 되게 만드는 거 뭐 0하고 3이죠? 네. 그래서 쌤이 0하고 3을 찍어준 거야.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인 거 알지? 양수라서.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준 거예요. 괜찮죠? 네. 그러면 이것도 간단히 알려줄게. 0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0은 사실상 이게 뭔 뜻이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그래프하고 y는 0이라는 그래프하고 만난다 라는 뜻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x축이잖아. 그치? X축이요. 그래서 x축하고 이거랑 만난다는 뜻인 거야. 제가 0 된다는 거. 그래서 만난다 라는 걸 찾기 위해서 0이라고 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0이다 되게 하는 x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로 보낼 거니까 1이 얘는 아마 2차 함수는요 좀 알아두세요. 무조건 이 가운데는 대칭 관계야. 그렇죠. 0하고 3 더해서 반쪽에 2분의 3이라는 x 값인 거야. 네. 그러면 1이라는 것은 이거보다 좀 왼쪽에 좀 언저리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게 중요하잖아. 그럼 왼쪽에서 온 거하고 오른쪽에서 온 걸 봤더니 이 값으로 극한 값을 갖는 거지. 그렇죠. 그걸 사실 뭐야? 그냥 1을 대입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1 대입한 거야. 아. 이렇게 연결되니까 다음 함수는 내가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 유리함수인데 유리함수의 기본기를 좀 다져놓고 그 다음에 좀 진행을 할게요. 우리가 외워왔던 유리함수는 이 요놈이에요. 요놈. 요놈이잖아요, 맞지? 요놈이 크게 보면 첫 번째 A가 양수인 케이스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A가 음수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유리함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점근선이야. 점근선이야. 자, 내가 유리함수를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유리화를 좀, 유리화가 아니라 평행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0 되게 만족하는 x는 p죠. 이거 0 되게, 이거 똥구멍이 있는 거죠? q. 점근선은 p, q인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점근선 바로 찾는 방법 알려준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점근선은 0,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0이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러면 0, 0이란 요게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냥 자체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분자가 양수면 여기 점근선, 여기 점근선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그리고 0, 0이라는 점근선의 중심 옆에 하면 음수잖아. 음수면 이쪽과 이쪽으로 그려주는 거야.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응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유리함수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1, 2 플러스 2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그러면 x 좌표하고 y 좌표를 그리는 거는 당연한 거고. 자, 0 되게 하는 거 1이고요. 똥구멍 있는 거 2이기 때문에 1, 2. 그래서 1, 2를 잘라줘, 이렇게. 이해갔어요? 네. 자, 쌤이 이걸 십자가로 그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점근선이에요, 노란 색깔이. 네. 자, 그 다음에 양수죠. 네. 그럼 편안하게 여기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근데 여기도 그리긴 할 건데 문제가 발생해. 여기 0, 0 근처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지 이렇게 지나가는지 알아볼라 모르지. 그래서 쌤은 뭘 대입할 거냐면 여기 한번 0을 넣어봐. y축의 대체 0인지 0인지만 알면 돼. 양수냐 무수냐. 그래서 0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이기 때문에 0이죠. 여기 지나가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유리함수 이렇게 그리는 거. 어때요? 할만하죠? 자, 유리함수는 나중에 배우기 더 한 번 더 얘기를 내가 하겠지만 대분수 스타일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이게 대분수 스타일이라고 해. 이게 뭔 소리냐면 너네 솔직히 2분의 3을 대분수 바꿔보세요. 그럼 뭐라고 말할 거야? 1과 2분의 1. 그치. 1과 2분의 1. 그럼 사실 얘가 뭐냐면 2분의 1 더하기 1이었던 거야. 네. 이해하세요? 그럼 이거 만드는 방법이 원래 어떻게 했었어? 원래대로 한다면 3 나누기 2를 했어 안 했어?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몫이기 때문에 이거 쓴 거고 오. 그리고 이 나눴고 남았으니까 이렇게 쓴 거지. 자, 그럼 이거 봐봐. 보여 안 보여? 자, 이게 뭔 뜻이냐면 보여줄게요. 유리함수는 결론적으로 여기가 숫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숫자가 돼야 돼. 무조건 숫자가 안 되면 보기 힘들어. 자, 그러면 얘 다시 통분을 한번 내가 거꾸로 해볼게요. 얘 원래 상태가 뭐였냐면, 원래 상태가 이거였었어. 통분하면은 이렇게 되거든? 그렇죠. 자, 내가 이거 유리함수로, 이거 유리함수긴 한데, 이 상태로 반단하기가 좀 힘들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내가 또 하나 더, 변형을 안 해도, 변형을 안 해도 정분선의 중심좌표를 알 수가 있어, 바로. 얘 0 되는 거 봐. 1. 그리고 x의 계수끼리 해봐. 2. 똑같잖아. 5. 이게 원래 2라는 숫자가 x의 계수끼리 붙어서 나오는 거야. 약분 돼서. 그래서 이렇게도 한 번에 정분선을 알 수 있어. 하지만, 위에가 양수냐 음수냐는 알 수가 없어. 그럼 직접 변형해봐야겠지? 어떻게 하냐면, 나누기 해서 대분수 바꾸는 건 똑같이 해보는 거야. 3 나누기 했지 방금. 얘도 어떻게 하는 거야? 2x 나누기 x 마이너스 1을 해보는 거야. 네. 우리 배웠잖아. 두 번 들어가는 거 아시죠? 마이너스 2 아니야. 네? 아 그렇군요. 그럼 2가 되지? 네. 자 몫은 2가 되고. 네. 이걸로 나눴고. 네. 나머지가 이거지? 똑같아다가. 오. 똑같죠? 똑같네요.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뭐냐면 숫자에서 대분수 바꾸는 방법을 문자에서도 똑같이 하는 방법이 유리함수를 식변형을 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야. 그렇죠.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빠르게 하는 방법도 있어. 차수가 똑같을 때만 가능한 거야. 달라도 상관없는데 똑같을 때 1번 좀 많이 하거든? 자, 알려줄게요. x-1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약분이 되게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차 만들어줘. 플러스. 그렇지. 플러스 2가 되겠지. 하트로 분리하면 x-1분의 2가 되고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보통 이렇게 많이 바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직접 나누거나. 만약에 만약에 차수가 다르면 직접 나눠서 하는 게 가장 베스트야. 솔직히 말하면. 근데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차수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누지 마시고요. 차수가 같으면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해갔어요? 네. 자, 유리함수에 대해서 속성으로 지금 알려드린 거고요. 그럼 이것도 유리함수인데 얘는 좀 독특한 유리함수야. 너 x분의 1을 한번 내가 그려볼게. 그리게 되면 0,0이 정분선, x축, y축이 자체적으로 정분선. 양순이가 이렇게 그려야 한 거예요? 그리죠. 그리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제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음수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음수가 있을 수? 없어. 그럼 얘를 올려 안 올려? 올려야겠네. 올려. 화산폭발 모양이 돼버립니다. 물론 값은 좀 더 올라가긴 하겠지. 아, 좀 낮아지겠구나, 같이. 밑에가 제곱이다가. 값은 낮아지지만 양수 쪽으로 올라가는 거지. 아, 그렇겠네. 이해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는 정근선이 0이었거든? 정근선도 뚝뚝뚝뚝뚝 내려오고 그래프도 맞춰서 뚝뚝뚝뚝뚝 같이 내려와. 그러면은 정근선이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향해서 올라가는 거야. 무한대네요. 그렇지. 어차피 그래봤자 무한대. 이해가요? 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자 그래프를 그려서 볼 때는 이렇게 풀 수 있고요. 그러면 숫자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한번 생각도 해볼게요. 알겠어요? 네. 그걸 보여줄게. 잘 봐. 0을 넣을 순 없어.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런 생각하면 돼. x에다가 0을 향해서 넣는다는 얘기는 작아진다는 얘기야, 거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x에다가 0을 넣으라는 얘기는 그 값은 작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그냥 작아진 게 아니고 제곱으로 작아져. 네. 그러면 여기는 존나 커지지. 네. 그 계속 커지는 거에서 고작 7 빼봤자 계속 무한대인 거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쟨 반대겠네요. 그치. 얘는 보게 되면 이거 계속 커지지. 네. 아니 계속 작아지지. 네. 작아지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계속 커지지? 네.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계속 작아지는 거야. 마이너스도 붙었는데 계속 작아지는.. 아니 기다려봐. 계속 작아지는 거잖아. 이해했어요? 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0을 보낸 거지? 어, 마이너스 뭐야? 거기다 1 더해봤자 계속 작아지는 거야. 어떤 의견이 있어? 근데 그래프도 해석은 해줘야지 내가.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x제곱분의 1은 화산폭발 모양이라는 걸 상상해보시고 이제는, 그리고 하나 더. 이것도 마찬가지야, 화산폭발이야. 이해갔어요? 제곱이나 절대값이야. 똑같은 개념이야. 그럼 화산폭발에서 마이너스 했다는 얘기는
아래로 내린다는 얘기 아니야? 맞잖아. 값이 내려갔으니까, 음수 쪽이니까. 이해갔어요? 자, 그걸 플러스로 올렸으니 정근선이 1로 올라가고 당연히 그래프도 같이 해봤자 그래봤자 0이라는 걸 향해서 바라보면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이해 잘 가죠? 네. 자, 여전히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함수식들이 다 다항식이야, 맞니? 네. 자, 그러면 무한대로 보내고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고 무한대고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무한대는 커진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계속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네. 마이너스까지 고려하면서 0으로 보내는 거는 양수 안에서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수 쪽까지 안 가고. 자, 그러면 얘는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얘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 빼봤자 무한대인 거지. 자, 마이너스 무한대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지, 이거 자체가? 작아지죠.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아지겠고. 얘는 무한대 보내면 마이너스 무한대라가지고 결국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아지겠고. 그럼 얘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마마하니까 플러스겠지? 무한대? 그러면 얘 무한대로 커지겠다. 그렇겠다. 쉽죠? 할만하네요. 이게 다예요. 자, 다음. 극한 값을 그래프로 자꾸 이용하는데 나 이용 안 합니다. 무한대 보내자마자 3이지, 그냥 얘는. 계속 그냥 계산으로 갈 거고. 얘는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부호는 계산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제곱으로 들어가면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제곱할 거면 플러스니까. 그럼 무한대 제곱분에 1인 건데, 그럼 이 밑에가 겁나게 커진다는 건 얘가 겁나게 작아진다는 얘기지? 0을 수용한다. 그렇지, 0을 수용한다. 그렇게 말해야지. 그렇지. 이해가요? 네. 이렇게 보시는 거 같아요. 재밌네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보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이야. 잘 봐요. 얘는 대입해도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문제가 없죠. 전혀 상관없으니까 얘는 1 빼기 3이라서 마이너스 2로 보시고요. 얘는 문제가 생기죠? 0이 되니까. 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밑에 대입하면 0이 된다면 이 0 되게 하는 이 새끼 있지? 네. 이 새끼를 여기서 없애줘야 돼. 약분 되겠네요. 약분 돼요. 그렇지. 그럼 생각해봐. 이것도 대입하면 0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데 0분의 0꼴을 배워요. 밑에가 0이면 위에도 0이 돼야 극한값이 있다. 이 얘기를 배운다고. 저 나누기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응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그러면 x-2하고요. x 플러스 3으로 되고요. 아래쪽에 x 플러스 3이 있으니까 0 되게 하는 새끼를 죽여버리고 대입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얘는 1 넣어도 상관이 없이 1! 이렇게 하시면 끝나게 되겠죠. 그래프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쌤은 뭐 이용할 건 하고 할 필요 없는 건 하지 맙시다. 자, 3을 넣었을 때 아무 문제 없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3이에요. 자, 얘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x 약분하고 넣자. 알겠죠? 3이고 x 플러스 2가 됩니다. 이제 0을 넣어도 상관이 없죠. 3분의 2가 정답. 됐습니까? 자, 이것도 문제가 있죠? 약분합시다. 이거죠. 3을 넣읍시다. 6이죠. 문제가 있죠. 약분합시다. 약분하기 전에 이거 아시죠? 인수분 할게요. 오랜만에. 됐음? 약분되고 1 넣읍시다. 아, 3이 정답. 아유, 넣읍시다. 루트보니까 3. 넣읍시다. 루트 5. 끝났습니다. 물론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언제 그걸 다 그리고 앉아있을까? 어차피 뒤에 그래프 엄청 그릴 거예요. 아시겠죠? 와. 뭘 와 이러고 있어. 자, 다음 볼게요. 볼게요. 자, 이것도 뭐 비스무리함이죠? 자, 뭐 그림을 그려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일단 밑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아,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 안 넣어도 뭐 안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내가 그거는 아직까지는 뭐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뭔가 느끼셨나? 뭘 것 같아? 생각해보고 있어. 숫자를 안 넣고. 아니, 숫자를 안 넣고 숫자를 넣는 걸로 판단해서 그래프를 안 그리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을까? 있어요. 이거 넣으면 뭐야? 0이죠. 0을 향한다는 뜻이야. 아. 이거 밑에가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위에 커진다는 거니까 무한대겠네요. 이게 커진다는 거지? 네. 근데 이거 마이너스잖아?
네. 마이너스 뭐였지? 아이 뭐야 씨. 됐어? 어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볼게. 네. 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은 가장 무난한 게 이거부터 그려. 그 다음 제곱볼을 하는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붙인 거야. 그럼 얘는 내가 그리는 거 알려줬지만 얘는 마이너스 1,0이죠? 네. 마이너스 1,0이 여기야. 그럼 십자가로 그려 안 그려? 그려야죠. 그려준 다음에 양수니까 여기 그리는 거 괜찮고 여기 그리는 괜찮은데 제곱을 하잖아. 제곱하니까 올려 안 올려? 올리죠. 올려준 다음에 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다시 내려다. 얘가? 예.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냈어? 마이너스 1로 보내니까 밑으로 까서 내려가지?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거야. 근데 그거를 굳이 그리지 않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이해했어요? 얘는 솔직히 그려도 괜찮잖아. 얘는 그냥 위로 뻗을 테니까 무한대겠네. 무한대 그렇지. 얘도 사실 따지고 보면 0 넣으면 0으로 가지? 네. 작아진다는 얘기지? 네. 졸라 커진다는 얘기지? 이렇게 판단한다고. 좋네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이 녀석도 사실 그냥 똑같아. 얘 마이너스 무한대 넣으면 플러스 무한대야. 겁나 커지지? 무한대. 무한대 봤어 아까. 그쵸? 지금 무한대 넣으면 커지는데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한대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해했어 안 왔어? 가긴 했네요. 그래프로 한번 해봐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물어봐야죠. 자 이거는 우리가 편안하게 이거 아 이거 전체적으로 봐도 되잖아. 0,2라는 꼭지점의 중심 좌표 맞아? 예. 아래로 보면 요 정도 그릴 수 있지? 꼭지점 좌표? 예.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다니까 이거 따라가도 계속 올라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자 오랜만이다. 무리함수. 오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죠? 자 무리함수 기본기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게 가장 기본기긴 해요. 요거. 자 이게 내가 한 번에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요거. 자 무리함수는요 시작점이라고 해 보통. 네. 그걸 쓰면 스타트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0 대기하는 거 보니까 P. 여기 뚜구멍에 보시는가? Q. P 콤마 Q야. 시작이. 예. 그러면 P 콤마 Q가 대략적으로 여기 있다고 가정해보고. 자 우리는 자 이거 알려줄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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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네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무리함수는. 유전자 구역이래. 자 볼게요. 가장 세면 이걸 기본기, 가장 베이스라고 말하거든요. 자 베이스를 말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x 앞에 양수, 루트 앞에 양수, 둘 다 양수면 여기 플러스 콤마 플러스죠 자체가.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 있는 걸 그린다면 자 기본기에서 y주대칭이죠? 네. y주대칭 한다는 거는 식으로 말한다면 x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이런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밑에는 둘 다 마이너스야. 쉽게 되게 쉬워.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잖아.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가 어디야? 2, 3면이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뻗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y축으로 x축으로 편이동이니까 여기 전체에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3, 4분면 쪽으로 뻗어놨고요. 얘는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이고 얘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럼 중요한 게 봐. 시작점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내가 말한 게 시작점이 p, q죠. 자 x 앞에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1, 4분면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면 끝. 이해했어요? 예.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별거 없죠? 별거 없네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볼 건데요. x 앞에 양수. 얘는 마이너스 5,0이 스타트 포인트예요. 맞아? 예. 여기 0 대기하는 거 마이너스 5고 똥구멍에 0이니까 됐죠? 예. x 앞에 양수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니까 이쪽. 그렇지. 이쪽으로 뻗어나갈 겁니다. 작아지네요. 그렇지. 이 상태에서 무한대니까 결국 막 계속 내려가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아까랑 답이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거 좋겠지만 뭐 사실 안 그래도 그만이야. 하다 보면 알겠는데 이거 이놈은 0이지? 예. 이게 작아진다는 얘기야. 겁나 커진다. 이게 무한대라는 얘기지 결국에. 네. 그럼 3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빼면 마이너스 무한대 아닌가? 그렇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프도 물론 그려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주긴 할 거야. 자 이것도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야. 응? 마이너스 3을 넣는다는 건 0으로 간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이게 계속 자라진다는 얘기야? 네. 이게 겁나 커진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럼 무한대인 거야. 그렇죠. 그래? 자, 이게 무한대 넣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지? 네.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지 뭐. 5를 더해봤자? 마이너스가 더 크니까. 그렇죠. 얘 마이너스 무한대 넣으면은 여기 무한대가 되겠지? 네. 얘 플러스가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그럼 결국 마이너스 무한대의 정답이 되는 거야. 네. 자, 그래프를 싹 다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거부터 그릴 건데,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라는 걸로 좀 위치를 바꿔볼 거고. 그러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나는 요것만 좀 판단해볼게요, 요것만. 이해갔어요? 만약에 그게 조금 힘들면, 다른 방법도 괜찮은데, 그 방법도 내가 설명해줄게요. 얘는 이런 방법도 괜찮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부터 그렸다 하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다 붙었잖아. 여기도 붙었고, 여기도 붙어서 된 거야. 그러면 이걸 그려놓고, x축 대칭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거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얘는 이 콤마 2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0 대 1만큼 더 여기가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 그죠? 아마 알 거야. 여기 기준으로 화산 있는 모양이라는 거 알 거야. 워낙 많이 해서, 이제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붙였다는 얘기는 얘를 내렸어 안 내렸어? 내렸죠. 내려주고 3만큼 위로 탁탁탁 올리면 되는 거야. 그 어차피 마이너스 1만. 그치. 그래봤자 어차피 2로 보낼 거니까 계속 내려가요. 그렇죠. 이해갔어요? 네.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자, 이번은 절대값 개념이라서 얘도 쉬워요. 일단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지나가지고 여기 십자가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래봤자 양수 쪽이라서 여기 기준으로 볼트 모트처럼 이렇게 약간 화산 분출처럼 이렇게 그려줄 거고 끝났고 이제 마산으로 가니까 증가하는 방식이니까 무한대로 발사. 이해했죠?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라는 2차 함수잖아요. 0,5 찍고 이렇게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될 거고 무한대로 가면 계속 작아지니까 그치, 계속 작아지는 상황이죠?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이제 위치를 좀 바꾸면 요딴 식인 건데 자, 시작점이 3,0이죠? 예. 맞죠? 자,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니 이쪽으로 가겠지. 이제 보이지? 점들의 좌표 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계속 내려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죠? 예. 이게 다예요. 쉽네요. 쉽네요. 근데 이거 그래프를 언제나 그리겠냐, 솔직히. 맞냐? 맞지 않냐? 맞는 말이야. 자, 다음 볼게요. 그래프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난 이용 안 할 거야. 너무 쉬워. 얘 무한대 보내면 밑에가 하나씩 크지? 0으로 간다. 이렇게 하고 네. 얘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무한대지? 절대값 네. 해봤자 무한대야. 그러면 하나씩 작아지니까 0으로 간다. 얘네 마이너스 무한대죠? 예. 자, 잘 봐요.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없어. 밑에가 커지면 무조건 0이야 이건. 밑에만 숫자만 커지면 0인 거잖아. 부호 상관없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0 빼기 1이라서 마이너스 1이 정답이야. 오. 별거 없지? 자, 얘도 무한대니까 이거 0인 거야. 3. 3,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프는 굳이 안 그릴게요. 에이. 무조건 밑에만 무한대 있으면 다 0이야. 다 0이야. 볼 필요 없어. 이거 조심하고. 이거 0이야. 에이, 0이야. 에이, 0이야. 됐어? 이거야. 그게 2밖에 안 남지? 0이고. 자, 이거는 1이지? 이거는 1이지. 이건 마이너스 2지. 자, 이거는 좀 보자. 얘네 원래대로 하면 분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분리를 해볼게. 자, 위에 차수 똑같지? 그러면은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3에 가로치고 x 플러스 1도 맞추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 거지? 네. 하트로 분리하면 x 플러스 1분의 마산에다가 플러스 3이거든? 얘 0이라서 3이 나온 거야. 그렇죠. 그럼 이 3이 어떻게 나왔어? 얘인 거지? 네. 이게 뭔 거야? 이거 분의 2인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3이 나온 거야. 무한대라면서요? 어? 에? 아니 그게 아니지. 이게 지금 저기지? 그렇죠. 아 이거 3으로 나와야 돼. 미안 소리. 3으로 하셔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뭐 이런 거지? 무한대분의 3무한대 느낌이지 이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뭐 뒤에 뭐 1이든 뭐 2든 상관없어. 아. 요거만 사라지면 돼 이렇게. 차수의 개수만 남는다. 똑같은 차수면 알겠지? 이건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건 뒤에서 배워요. 무한대로 보내는 상황에서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똑같으면 차수의 개수만 남겨라. 이게 나와요.
오케이, 그거 좀 보시면 돼요.